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래 빨간 주식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몇 가지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권의 움직임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이 1203원대 유지를 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오늘 사실 그 중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한3% 정도 반등이 나타났지만 국내 증시는 그에 따른 부분 자체가 반영이 조금 적게 되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볼수 있고요. 미국에 대한 소비 심리 지수 자체가 생각보다 저조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작용을 했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 국내 증시로 봤을 때는 지수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그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양매도가 나타났고 거기에 연기금도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쉽게 올라가기 힘든 부분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업종별 업종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 권역이 지금 2200포인트에 대한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소화를 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쉽게 뭐 넘어가는 부분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변동폭을 상당히 조금 준다면, 여기서 한번 휘청거리는 변동폭을 준다면 강하게 한번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격다짐으로 지금 이렇게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는 양상이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도 걸릴 수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데까지, 이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조금 지수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지수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이 절실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군들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도 반드시 살펴보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자, 오늘 특징 두 가지를 뽑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수돗물 유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관련주 전망 한번 같이 보고 두 번째는 이제 5G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이라는 부분으로 앞으로도 5G는 성장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도 5G 종목군 좋았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이 수돗물 유충 관련주가 오늘 발생을 했는데, 지금 뭐 전국 곳곳에서 지금 수돗물에 유충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우리가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국에서 지금 현재 벌레에 대한 개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이제 벌레들이 겨울에는 월동이 되면서 개체수가 확 줄게 되죠. 추우니까. 하지만 이번 겨울이 춥지 않게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개체수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이제 천적이라고 할수 있는 개체수가 또 줄었기 때문에 이제 벌레들만 상당 부분 많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벌레들의 이런 유충들의 이제 이 유충이 지금 깔따구 유충이라고 했죠. 그 문제가 원체 이제 개체가 작다 보니까 방충망으로도 효과를 볼수 없습니다. 집안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다 보니 또 수도관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수돗물에 한 번씩 발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지금 드러난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추정을 하기에는 이제 노후된 수도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라는 부분이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노후된 수도관에 대해서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부분이 이제 2015년부터 이슈가 상당 부분 돼서 왔고 지금까지도 이제 수도관 교체 비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예산을 늘리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것도 이제 이것이 확실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걸로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추정이 지금 현재 가능한 구간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서울에서 발생했던 이 수돗물 유충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노후된 건물 시설에 대한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도관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건물 시설들이 조금 오래되고 그렇다 보니까 벌레의 개체수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부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또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게 수돗물 유충 관련주라고 해서 수돗물만 관련된 종목군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이제 수자원 관리 종목군과 함께 수도관 관련주, 그러니까 수도관에 대한 교체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과 함께 공통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오늘도 수도관 관련, 수돗물 유충 관련주로 보시면, 자, 웰크론 한택이,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웰크론 한택이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갔지만 또 같이 상한가 갔던 게 유보텍이었거든요. 유보텍도 보면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상하수도관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한국주철관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보였는데, 수도관 관련주죠. 주철관을 생산해서 교체 관련주거든요. 자, 동양철관도 마찬가지. 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결국 수도관 관련주들도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인 테마다라고 보기보다는 급등 이후 조정이 돌아왔을 때 연속적인 상승을 좀더 붙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오늘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더블 모멘텀이 지금 붙어 있죠. 앞에서 수소차 모멘텀도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멤브레인 필터에 대한 국산화 관련된 이슈가 되면서 또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자연과 환경. 이런 것들은 이제 4대강 관련주였죠.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매물권력을 소화를 하면서 바뀌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수도관 관련주로 들어가면 이제 프롬파스트라든지, 또는 지금 정산해강. 자, 이런 종목군들 어느 순간에 지금 상당히 오르는 모습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수도관 관련주예요. 그럼 지금 현재는 시장 자체가 원래는 수자원 관리 또는 생수 관련주도 광동자 이런 것들이 오르다가, 그죠?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수도관 관련주도 함께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수돗물 유충 관련주, 여기에 이제 생수 관련주도 함께 포함되겠죠. 웰크론 한택이나 유보텍, 시노펙스, 자연광경, 뭐 한국주철관, 동양철관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노후수도관 교체 관련주들도 이렇게 이제 공통적으로 겹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투자를 한다면 공통적으로 겹치는 종목군들을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는 모습이고, 수돗물 유충 관련은 일시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함께 더블적인 모멘텀을 볼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는 것이 훨씬 더좀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에 따른 내용을 또 자세하게 따로 업로드를 해놨으니까요.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5G 관련주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오늘 시장에 다시 한번 더 5G가 상당 부분 급등세를 조금 나타내면서 또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를 좀 붙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그죠? 신고가를 이어가는 모습이고, 이노와이어리스. 자, 오늘도 이제 신고가를 지금 현재 돌파를 하려고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오이 솔루션. 자, 마찬가지죠. 오이 솔루션은 이제 신고가를 뻗어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HFR. 자, 대부분 이제 신고가를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 그림을 만들면 넘어간다 봐야 되죠. 대신에 이제 순서에 대한 문제로 보면 됩니다. 어떤 종목군들이 이제 먼저 넘어갈까에 대한 문제지, 다 넘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에이스테크라든지 오이솔루션, 이노와이리스 요것들이 가장 모습이 좋은데, 이 종목군들이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반도체 관련주를 봤다시피, 자, SNS텍이 가니까, SNS텍이 갔을 때 동진 세미캠이 함께 가는 것을 봤었고, 거기에 ENF 테크놀로지가 똑같이 신고가를 가는 걸 봤고, 마찬가지로 SK 머티리얼즈가 늦게 다시 신고가 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업황은 비슷하게 움직인다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업종 안에서도 5G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한국에 대한 인프라 모멘텀, 디지털 뉴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중국에서도 5G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5G에 대한 중요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모두 다 5G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중국의 화웨이에 대한 반사 이익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변화도 상당 부분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들을 봤을 때 지금 신고가를 갈수 있는 종목,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도 물론 좋습니다. 그 종목군들도 앞으로 이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저런 위치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조금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럼 좀더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군 좀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일단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 좀 봐주셔야 돼요. 여기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다산 전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산 네트워크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업체도 미국 내에서 활동을 하는 기업이고, 다산 네트워크스와 그리고 잔솔루션이라는 기업이 함께 합자해서 만든 회사예요. 그러면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여지가 상당히 높고, 미국 내 인프라를 지금 구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본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산 네트워크스가 공급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하웨이에 대해서 경쟁되는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웨이 규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반사이익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저는 이 다산 네트워크스가 가격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봐요.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지만 추가적인 부분에서 신고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솔리드 같은 기업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부분에서 이제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 추가적인 부분에서 좀더 이어가는 모습인데, 자,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 가격대는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보다는 상당히 빠져있는 자리거든요.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죠. 앞서 봤던 HFR 엄청 올랐죠, 사실. 이노와이어리스 많이 올랐거든요. 거기에 오이솔루션도 많이 올랐죠.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금 솔리드라든지 또는 다산 네트워크스는 그 정도 오른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좀더 시간이 변해서 바뀌면 에이스테크처럼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내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솔리드라든지 또는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앞으로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목군을 조금 보셔야 되고, 또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엔트리스라고 조금 벗어나는 부분인데, 여기 부분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오늘도 이슈가 됐던 것이 5G 요금제가 많이 생기면서,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프라는 상당히 부족해서 인프라를 채워야 된다. 그러면 결국 안중기 관련주가 또 움직이겠죠? 5G 관련 움직인다 봐야 돼요. 하지만 또한 가지 얘기가 더 나왔던 것이, 그렇게 5G 관련돼서 움직이는데, 요금은 지금 통신사들이 다 웃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통신사들은 일반적인 LTE 요금이 보다 지금 5G 요금이 훨씬 더 비쌉니다. 한 2만원에서 2만 5천 더 비쌉니다. 마찬가지로 3G보다 LTE가 만원에서 2만 더 비쌌어요. 점점 요금이 더 비싸져요. 요금이 비싸진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 국내 통신사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엔텔스를 봐야 되냐? 엔텔스라는 종목은 그 돌아가는 이익에 대해서 요금 관리, 요금 지원을 해준 업체가 이 기업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빌드 시스템을 SK텔레콤에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간에 대한 다시 한번 더 강한 반등을 좀더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HFR 아시죠? 이 HFR이 대주주예요. 지금 대주주가 변경되면 주가가 한번 빠진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주주가 변경됐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주가에 대한 변화는 좀더 이어질 수 있다. 자, 물론 이 종목군들 말고도 5G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5G 관련주들 또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누구면 제가 5G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5G에 대한 테마를 제가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영상을 찾아보시면 2018년 12월 달부터 이 5G에 대해서
제 영상을 최초로 해서 이 5G 테마가 많이 돌았었는데, 그만큼 이 영상 말고도 5G를 소개해드렸던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제가 올린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유선망보다는 무선망이 강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5G는 안테나 중계기 기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강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목군들부터 한번 같이 보신다면 충분히 앞으로 성과를 낼수 있다. 이런 상승 자체가 이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판단할 때 11월 달까지는 충분히 좀더 강한 상승세를 붙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종목군들이 함께 움직이거든요. 함께 움직일 때는 업황이 바뀐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목도 한번 기대를 하면서 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도 좋죠.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또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좀더 눈여겨보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내일 장 보고 관심 종목부터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오늘도 세 가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컴위드, DMS, RF 세미, 세 가지 좀 준비했는데, 자, RF 세미는 요거는 시가총액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튜브라든지, 요런 데에서만 조금 소개가 될 겁니다.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때는 꼭 분할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자, RF 세미에 얘네들이 이제 MLCC를 삼성전자에 MLCC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여기에 MLCC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MLCC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부품을 납품한 업체가 이제 RF 세미고요. 이 마이크로 부품 자체가 지금 5G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이나 가전에 모두 다 다용도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 자, DM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07년도에 풍력 회사를 인수를 했고, 추가적으로 현재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세정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세정 장비 업체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것처럼 DMS도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요. 유일하게 이제 남아있는 빅데이터 관련주 중에서 안 오른 종목이 한글 컴퓨터거든요. 그 한글 컴퓨터에 대한 모회사, 지주사 성격이 바로 한컴위드인데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부분 자체가 광범위하게 넓어지면서 이제 한컴위드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차트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한컴위드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컴위드도 이제 바닥권력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서 나가는 시점인데, 자, 지금 자리에서 한번 뽑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에서 여러 번의 이제 실패를 반복을 해왔고,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구간에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겠고요. 자, RF 세미도, 지금 바닥권력부터 지금 주가 조금씩 바뀌었죠. 바뀌어서 오는 과정이고, 지금 앞에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결국엔 트리거라는 부분을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 매물대를 이미 돌파를 했다. 하지만 시간적인 부분에서 일부러 돌파 안한 척하고 있다. 페이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 RF 세미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DMS 오늘 종가가 좋았는데, 충분히 지금도 요것도 이제 125일선에 대해서 지금 하단에 머물러 있죠.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125일선이라는 것은 10년간의 평균 주가를 뜻한다 했죠. 10년간의 평균 주가보다 하단에 놓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번 보셨고요. 자, 저희가 이제 6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매일 이제 추천주 내역인데, 자, 20% 이상 또 넘어가는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또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7월 8일 넵이라고 적어놨던 것이 이제 넵튠입니다. 넵튠. 넵튠이 우리가 7월 8일날 하고 난 다음에 또 오늘 이제 9,600까지 올라왔죠. 자, 7월 8일이 언제예요? 자, 요 자리입니다. 자, 추천 이후에 급등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또 뽑았다가 조정 보이면서 지금 다시 한번 오늘 9,960원까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난 모습이고, 자, 마찬가지로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바뀌고 있죠.
그래서 종목군들이 또 20원에 30원 넘어가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뭐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하셔서 방송 보고 아, 이상로 대표가 정말 주식에 대해서 남다른 실력이 있구나. 그런 것을 또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도움 받아봐야겠다 하시면 할인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원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보시면 요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아까 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아니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